해가 떠야 사는 남자, 한국 미래 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. 오늘 영상 이제 3개째 찍고 있습니다. 하나 더 남았습니다. 4개 찍고 또 2주간 제가 또 열심히 출장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를 등한시 하는 거는 아니고요. 관련해가지고 뭐 제가 급한 뭐 이슈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을 계획입니다. 자,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56편. 엊그저께 뉴스를 봐보니까요.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죠. 그래서 이분께서 이전 박원순 시장이 했던 뭐 태양광 사업, 보급 사업 뭐 관련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뭐 부정부패, 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또 언급을 하고 또 지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양광에 대해서는요. 우리가 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당연히 암이 있는 거고요. 암 자체를 조금은 뭐 계속해서 어둡게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거를 뭐 이렇게 은폐하려고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러는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다 까발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는 조금은 더 깨끗하고 조금은 또 좋은 상황에서 출발을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내용에 대해서 약간은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. 정치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제 정치 성향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,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도입니다. 중도. 그렇다고 해서 중도를 표방하는 뭐 그런 정당을 제가 지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, 원래는 솔직히 진보 쪽에 좀 가까웠다가, 태양광 시장이 조금 들어오고, 그다음에 좀 현재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봐보고, 그 안에서 뛰다 보니까, 약간 보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뭐 내년에 지방선거하고 대선 있죠? 대선이 먼저고 그다음 지방선거인데 그때 뭐 누구한테 투표를 할 것이냐? 당연히 투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. 물론 이것도 사주기입니다. 제가 누구한테 투표를 하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?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여하튼 그렇고요. 사실 터질 게 터진 것뿐입니다. 핏 오세훈 그죠? 자, 한번 봐봅시다. 태양광 사업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? 누가 얘기했습니까?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. 박전 시장 베란다형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 언급을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는 태양광 사기 아니냐라고 유튜브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잠깐 봤습니다. 잠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문을 다 보지도 않고 뭐이 유튜브 영상 이분이 뭐 개인 유튜브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유튜브 영상도 솔직히 안 봤어요. 근데 대충 어떤 느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 태양광 발전소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.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고요. 관련해가지고 점차 이제 지방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. 근데 문제는 서울시의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3, 4년 내에 폐업을 했습니다. 서울시에서 120억 정도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요. 관련해가지고 요 정도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고,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암암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? 그 양반이 뭐 지금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, 뭐 임금 체불 때문에 또 조사도 받고 있고,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하고 뭐 청탁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조사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분이 누구인지는 굳이 뭐 언급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하튼 그렇고요.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핵심 조합, 땡땡땡땡 협동조합. 그죠? 땡땡땡땡 협동조합입니다. 협동조합. 여하튼 그 협동조합인데요. 정치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무리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왜? 정치는 정치인 거고요. 시장은 시장인 거고 경제는 경제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상위 뭐 정치, 사회, 문화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경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단언컨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정치인들이, 정치가들이 잘해야 경제도 살아나는 거고요. 경제가 잘 살아야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치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이 협동조합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줬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파생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. 자,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?
제가 사실 이 조합을 좀 압니다. 수년 전 실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해봤습니다. 출자도 했었고요. 출자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. 내 그 출자 망했으면 출자금 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돌려주지? 여하튼 그렇고요. 출자도 했었습니다. 관련 인물들과 이야기도 해봤고요. 무슨 생각인지도 언뜻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다음 장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협동조합이 상당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? 거기 안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 태양광을 얘네들이 다 해먹겠구나. 그때 제가 이제 태양광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상당히 태양광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사람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입니다. 모든 업체들이. 근데 그걸 다 제쳐두고 이 업체가 진짜 독식을 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상당히 무서웠었습니다.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태양광 사업을 쓸어담을 열정이 가득했었기에 다행히 더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정도로 하차해서 큰 다행입니다.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생각이었습니다. 당시에는 대한민국 모든 태양광 사업을 얘네들이 다 쓸어담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. 얼마나 무섭습니까? 권력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고 무섭지 않습니까? 심지어 그 협동조합 저희 회사보다 연역도 안 됩니다. 근데 얘네들이 태양광 보급사업 시작하고 막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매출이 갑자기 급상승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뭐 쭈쭈쭈 하고 막 어디에다 수상태양광을 한다는 듯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수상태양광?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었고 저는 그때 수상태양광 뭐 이런 것들 생각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. 근데 얘네들은 벌써 뭐 저수지 어디하고 뭐 농어촌 공사하고 이야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무서웠었습니다. 얘네들이. 아 우리 회사를 얘네 조합한테 갖다 바쳐야 되나?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 더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정도로 하차해서 큰 다행입니다. 그래서 솔직히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의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사업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눈에 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었었고 이 수장이 누구였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특혜를 줬었고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었다. 그래서 뭐 누구 하나도 입도 뻥긋도 안 했고 그냥 냅두다가 조금 그렇지 않냐? 라고 서서히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성벽이 조금 조금씩 무너졌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임기 말년이지 않습니까? 관련해가지고 뭐 여하튼 그런 상황인 거고요. 자, 정치는 잘 모르겠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좀 없는가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장래희망이 뭐냐? 라고 물어보면 저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뭡니까?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애들이 저때 가장 유행했던 게 여자인 친구들은 선생님 그다음 남자인 친구들은 과학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. 근데 저는 약간 특이하게 거기에 정치가라고 썼습니다. 뭐 대통령, 뭐 국회의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가. 그래서 제가 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정치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나 선거 때나 보고 막 이런 것들 봐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봐보면 솔직히 뭐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? 하는 뭐 이런 의문점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눈에 자주 띄기도 합니다. 여하튼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다 밝히면 밝힐 수 있는 거고요. 다 뭐든 세상에 비밀은 없다. 뭐 그게 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같이 기부도 하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영상도 보시고 또 영상이 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또 나름 또 중요한 내용들도 많고 또 나름 저 열심히 연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